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워렌 버핏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소식들이 주말 사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저도 두 소식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테슬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담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이 주요 배터리 협력사 소재 결정 단계 현재 진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의 회사가 현재 해당 제품에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테슬라가 최근에 설정했던 최신 규격인 원통형 배터리인 만큼 바로 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이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용량도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무려 16%나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급속 충전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 이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가 과연 올해 안에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크셔 1분기 주식이 100억 달러를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브리핑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버크셔의 순이익이 지난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월등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퍼센티지로 확인해 보자면은 50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5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가 돼서는 3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순이익 개선이 일어났었고요. 또 그리고 오마하에서 열렸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옥시덴탈 인수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후계자 아벨과 관련해서는 나만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칭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애플 관련 소식도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도의 중산층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저가형 핸드폰 보급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아이폰과 같이 고가형 핸드폰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매출과 이익단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948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41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홍콩과 대만을 비롯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칼날을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 다시 한번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로 바이낸스가 지목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선 지난달에도 이 이란과 관련해서 회피 수단의 피난처로 주목이 되면서 바이낸스를 통한 조사가 한 차례 일어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와 관련돼서 제재 위반 행위가 있진 않았는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한편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소인 CFTC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를 상대로 이 파생 상품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국 법무부 그리고 CFTC와 SEC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을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